비행기. 내리기 전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. 내려봐야 알잖아요. 한정된 이제 구역 안에서 끌어올라요. 그 피가. 지금 현재 배틀그라운드에서 저는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배그 러브. 반갑습니다. 배틀그라운드 전 프로게이머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미라클입니다. 뭐 정통 FPS를 해왔던 저에게 뭔가 모를 긴장감 있잖아요. 한정된 이제 구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, 예상을 못하잖아요. 그냥 그 생존에서 주는 그 긴장감이 너무 좋았어요. 그 매력이. 처음 치킨 먹었을 때 코칭키 아래에 산 능선이 두 개가 있는데 1대1대1 상황, 탑3. 어떻게든 간에 서로 기어다니는 거 서로 못 찾고 있다가 먼저 발견해서 죽이고 죽이다 보니까 치킨을 먹은 거예요. 그런 경험은 솔직히 좀 처음이었거든요. 다들 근데 해보신 분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. 처음 치킨 먹었을 때 진짜 식은땀 나고 긴장하고 덜덜 떨리고. 지금은 이제 e스포츠를 볼 때 그때 제일 게임을 하고 싶어요. 은퇴를 한 지 한 3년이 됐는데 e스포츠를 보면요, 막 그 끌어올라요. 그 피가. 저는 100점입니다. 100점 만점에 100점. 지금 현재 배틀그라운드에서 저는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 자신이. 이제 뭐 권총, 포함, 뭐 온갖 총기들 있잖아요. 그런 거 가지고 저는 다 치킨을 먹어봤어요. 맞추면은 다 좋다.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.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해봐요. 좀 뭐 남들이 쓰지 않는 그런 무기들도 많이 써보고 뭐 그런 지형들도 가보고 그런 플레이도 해보고. 그 게임할 때 제 마인드가 뭐냐면요, 내 앞에 석궁과 마태채가 있다면은 이 두 개만으로도 치킨을 먹는다, 그런 마인드예요. 여러 가지를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게임이 아직까지도 재밌어요. 늘 신선하고 새롭고. 저는 딱 배틀그라운드 입장했을 때 뜨는 비행기. 내리기 전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. 내려봐야 알잖아요. 내리고도 모르고. 프로 선수 시절 때는 성적을 내야 되고 게임을 잘해야 되고 굉장히 좀 압박감이 있잖아요. 이기는 것밖에 생각이 없었어요. 잘하고 싶다, 이기고 싶다, 올라가고 싶다,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의 스트리머 미라클은요, 오히려 완전 반대예요. 서로가 즐겁고 웃고 떠드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런 게 너무 좋아요. 최근 일인데 제가 저희 어머니 20년 된 냉장고를 최근에 바꿔드렸어요. 배그를 하면서 그때가 진짜 행복하더라고요. 진짜 볼품없고 가진 것 없었는데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. 프로게이머에도 도전할 수 있었고 지금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. 그렇잖아요. 나에게 배그란 기적이다. 미라클을 만들어줬으니까. 이번에 배틀그라운드가 무료화가 됐잖아요. 떠나가신 분들도 다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항상 배틀그라운드가 잘해주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고 즐겁게 또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배그 사랑하세요. 오늘 저랑 치킨 어때요?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지만 배그 사랑 전도사입니다.